자, 여기까지 함께 만나보셨고 그러면 우리 제주를 변화시킨 또 큰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, 여러분? 5위입니다. 네, 만나보시죠. 10월 11일 제주도에서는 도민의 숙원이었던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에 한라산 횡단도로의 역사적 개통을 보아 도민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. 한라산 중머리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43km의 이 횡단도로는 작년 3월에 착공해서 1년 8개월 만에 개통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. 제주 서귀포 사이에 거리와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으며 앞으로 이 도로는 제주도의 산업, 경제, 관광의 발전은 물론 학술과 문화 교류 등 제주도 지역 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맡게 될 동맥선이 될 것입니다. 아니, 근데 한라산 횡단도로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아니 그 5.16 도로 말하는 건가요? 그렇죠. 5.16 도로. 네. 언제 지금, 이름도 바뀐 거예요? 그러니까 원래는 한라산 횡단도로가 네. 예, 원래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이름이었고요. 1967년도 들어서야 아, 이제 5.16이라는 네, 네. 예, 명칭을 이제 만들게 되죠. 그래서 처음에는 한라산 횡단도로인데 원래 이 횡단도로는 한라산을 넘는 이 횡단도로는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뭐 사람이 혼자 이제 걸어가지고 소로죠. 네네. 그런 정도의 길이 있었고 길이었죠. 그거를 일제 때 네. 한 40km 정도의 이런 걸로 이제 비포장으로 역시 만들죠. 그렇지만 그것도 네.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네. 아주 그냥 자갈도 없고 그러나 이제 좀 보르게에서 길을 좀 튼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해방되고 얼마 없다가 사삼이 터지잖아요. 아, 네. 사삼이 발발하면서 한 9년 가까이 입산 금지령이 내리면서 이 도로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지금도 뭐 몇 년만 지나면 다 숲으로 덤비잖아요. 네. 한라산 중턱에 그렇게 되놨으니 뭐 도로가 쓸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이제 사삼이 끝나고 나서 5.16 쿠데타 이후에 소위 말해서 박정희 혁명정부라 불렀죠.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요. 그래서 이제 1962년 이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1년 8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그 전 구간에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개통식을 한 거는 그 이듬해에 해요. 그 이듬해. 예, 이듬해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4일 전에 개통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죠. 아, 뭔가 그러니까 네, 공사는 전체 공사는 70% 진행돼 있었고, 네. 그 다음에 포장 아스팔트라 그러죠. 지금 아스콘도로 말고 콜타르 뿌려가지고 누르는 그거는 한 40% 정도밖에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. 일단 문을 연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완공된 거는 그로부터 또 3년이 더 지나가지고 네. 도로 포장도 완전히 하고 나서 하고 아까 나온 그 장면은 네. 바로 63년도에 네. 불완전한 상태에서 네. 오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비포장된 지역들이 많죠, 도로가. 그러니까 뭐 소랑 말다니. 선거 때문에 당겨져서 네. 미완성인 상태에서 했지만 네, 네. 그래도 그 어려운 그 한라산 길이 네. 다시 뚫렸고 이게 한 2시간 이상을 아마 단축시켜요. 예, 도일주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비해서. 맞아요. 저 2시간이면 그러니까 이제 산남 사람들은 특히 제주시 오가는 사람들은 네.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죠. 얼마나 빨리 오갈 수 있었겠어요. 그리고 같이 또 교류도 예전보다 많아지게 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. 예, 예. 그래서 어쨌든 간에 67년도인가 그 뭡니까 전체 공사가 끝나고 완전히 포장도 끝나고 네. 그래서 이제 표지석을 세울 때 네. 당시에 도청의 국장했던 분이 이제 청와대 네.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필 휴호를 받아다가 그 돌에 새긴 게 지금
아라동에 네. 제주대학교 좀 지나면 그쪽에 있고 하나는 있어요. 저쪽 토평 쪽에 네. 세워져 있죠.